안녕하세요. 전통주 마시는 캠퍼 캠밍입니다. 헬로우. 오늘은 집 근처에 있는 문양산으로 캠핑을 왔어요. 일몰 시간 전에 오려고 했는데 차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출동 서비스 이용해서 타이어에 펑크 메꿔고 오느라 좀 늦었더니 이제 일몰까지 15분밖에 안 남아서 좀 부지런히 올라가 보려고요. 참고로 문양산 초입 부분은 상당히 완만하지만 정상 인근과 정상에서 일출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몇 번의 깔딱고개가 있으니 등산을 참고하세요. 문양산은 이렇게 등산길 스팟마다 벤치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벤치를 휴식 타임으로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또 뷰가 좋은 곳은 계속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앉아서 잠시 경치 감상하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문양산에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제자리에서 보이는 뷰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번 조비산에서 봤던 야경들보다 조금 더 도시의 불빛이 많아서 훨씬 화려한 느낌이에요. 문양산은 40분 정도면 올라온다고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요 며칠 계속 과음을 하는 바람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1시간 정도 꼬박 걸렸어요. 그리고 또 깜깜한 밤에 올라와서 길이 좀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까 봐더 조심조심 오느라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무리를 해서 캠핑을 온 이유가 지난주에 눈이 워낙 많이 왔다 보니 설산에서 잘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신나서 조금 무리를 해서 왔고요. 오늘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갔었는데 절대 눈 쌓인 산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술은 추사백이라고 하고요. 추사백은 예산 사과와인이라는 와이너리 양조장에서 만드신 25도짜리 사과 증류를 해서 만든 증류주예요. 예산에서 난 사과를 착즙하고 발효해서 만든 증류주로 추사백 같은 경우에는 저온 증류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류 과정에서 다음날 숙취가 느껴지게 만드는 물질들을 제거해서 특히 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이 굉장히 깔끔한 전통주라고 합니다. 과일을 이용한 증류주들은 흔히 접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산 사과와인에서 만든 추사백은 사과를 이용한 거라 은은하게 감도는 사과향이 굉장히 인상적인 증류주입니다. 오늘은 산에 올라와서 화기를 사용하면 안 되다 보니까 바로크에다가 도가니탕을 담아왔고요. 이렇게 추사백을 한병 통으로 들고 왔습니다. 잔은 되게 귀여운 잔 가지고 왔어요. 부피가 좀 크기는 한데 맥주잔처럼 생겨서 마실 때 되게 기분이 재밌더라고요. 점심에 닭가슴살 하나밖에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로 바로크를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가니탕이 다 익을 때까지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사백을 먼저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캠핑에 마련 유부대 직장인들을 위하여 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마실 때마다 느끼는 건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고 증류주 특유의 매운맛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실 때좀더 부드럽게 목 넘김이 있고, 그리고 증류주 특유의 그 맑은 맛이 잘 감돌아서 굉장히 청량감이 있는 증류주입니다. 한 가지, 이게 사과 증류주다 보니까 마실 때 은은한 사과 향이 나요. 그런데 이게 사과 주는 아니다 보니 사과 안에 있는 과육의 향보다는 좀더 사과 껍데기에 가까운, 사과 껍질에 가까운 그런 풋풋하면서도 사과의 향이 은은하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 전통주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거를 멍게, 피조개, 미더덕회 이런 해산물 모듬회랑 같이 먹어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홍어무침이랑 같이 먹어봤었는데요. 그두 음식이랑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피조개회 같은 단맛이 좀 감도는 해산물이랑 먹었을 때그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풍미와 함께 추사백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그리고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단맛이 되게 단맛이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달콤한 풍미가 있는 해산물들과의 페어링을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로 이제 4주 연속 캠핑 중이거든요. 어제 4주 연속으로 남편을 집에 두고 나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은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회사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통받는 직장인들을 위하여 짠! 제가 지금 반주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안주 먹고 술 마신다. 술 마시고 안주 먹는다. 저는 안주를 먹고 술을 마셔요. 술 맛이 안주에 방해가 되면 안 돼서 항상 안주를 먹고 술을 마시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원래 캠핑을 오면 와서 제가 밀어놨던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은 정말 야경이 압도적으로 예뻐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이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게 훨씬 눈이 즐겁네요. 어제는 너무 늦게 와서 야간 산행을 하느라 잘못 봤는데, 아침을 보니까 굉장히 마법의 나라로 가는 길 같아요. 어제는 밤에 이 엄청난 비탈길을 걸어 올라오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부터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밤에 오니까 길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 오는 길이기도 하고 해서 정상에서 일출봉까지 가는 방향을 몰라서 정상에서 한 5분 정도 계속 헤맸었어요. 정상에 도착하셨다면 이 표지에 있는 헬기장 방향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가시면 일출봉이 나옵니다. 만약 길이 헷갈리신다면 정상에서 정상 방향으로 쭉 계속 걸어가시다가 이 거대한 나무를 보시면 그 길이 맞습니다. 이 정자가 보인다면 일출봉에 도착하신 겁니다.
일출을 정말 너무 보고 싶어서 굉장히 힘들게 일출봉까지 갔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일출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영산은 한번 또 오게 될것 같아요. 일출 꼭 가야죠. 1시간가량 걸려서 이제 겨우 차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맛있는 전통지와 함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